자, 밀고 조금씩 올라오다가. 네, 확실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전반에 잘해왔던 것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느낌인 거고요. 또 한국은 그거에 반해서 키성을 좀 활용하면서 좀 더 라인을 올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길게 나가면서 우리 선수가 맞지 못합니다. 야, 일본애도 싸우고 공간을 안 주네. 먼저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 어? 그러니까요. 지금 2대2죠? 어, 2대2. 실장! 마시마! 마시마에게 박지현. 자, 등진 상태. 마시마. 자, 오버 랩에서 올라간 요코야마 선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굿. 대한민국의 킥인. 들어가, 빨리. 서기! 골대 앞에! 내려방치해! 사우리 헤이! 보라! 골대 들어가, 골대! 자, 우리의 킥인입니다. 들었어요! 킥이 날카로웠고 또 그거를 침착하게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서기가 잘 밀어넣습니다. まあ、僕は監督として初めて、日韓戦に臨むということで、まあ、監督としても負けられないですし、やっぱり韓国に3回も負けるわけでそういう思いで。